안녕하세요. 시민기자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화 시사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수도권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인천해광학교. 이곳 학생들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부평구에 자리한 인천해광학교는 5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각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중도실명 성인을 위한 재활반, 전공과 등 모든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도 학생들 사진을 찍은 거니까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학생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영화 안녕하세요는 인천해광학교 가족들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천 시내에서도 오는 24일부터 상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따스한 감동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정미였습니다.